제가 정글의 애인 연습을 안 가르쳐 드렸죠 이때까지. 제가 정글의 애인 연습하는 요즘 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. 가르쳐 드릴게요. 정글의 요즘 애인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거 하고 아이고 아직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살짝 일단 보시고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이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. 이런 거 날아가는 거 먼저 맞추는 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. 제일 기본적인 정크렛의 곡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 상대방이 날아가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이런 그 머릿속의 계산을 하시면서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맞추기가 쉽습니다. 맞추기가 쉬워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들을 맞추는 걸 연습하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가장 여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프트 쿨 찰 때마다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연습하기 좋아요. 여기서 조금 에임을 연습을 하시고 좀 이제 손이 좀 풀렸다 싶으면 이제 여기를 오셔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는 그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보사하고 같이 날아가면서 쏘셔도 되고 아니면 보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날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스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. 보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전처럼 좀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여기는 연습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. 여기는 숙련이 많이 돼야 돼. 저도 여기선 잘 못하거든요.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구조물들도 많고 봇 위치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감 익히는데 좀 걸릴 겁니다. 날아가는 방향도 계속 다 달라지고 할 때마다 감기?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약간 걸린 거. 여기서 호잇. 아이고 못 맞췄다. 여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. 와라. 어? 아니 여기 올라갔는데요 보시. 보시 저기 딱 올라갔는데. 여기 올리기 해볼까? 여기 올리기. 안녕. 보드 워일 위에 올라왔어. 오, 주먹 친 거 움직인다. 미안해. 호이. 아, 오 올라왔다. 호이. 허. 오케이. 다시 에임 연습으로 가서 어이. 쉬프트를 이런 식으로 날려가지고 그 날아간 적을 맞추는 걸 계속 연습을 하며 정클의 평타 감각이 좀 생길 겁니다. 아, 어떻게 날려야 그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날아가는 위치를 이렇게 추측을 해서 맞추는지 정클에서 평타의 속도 그리고 낙차 그리고 상대방이 떨어지는 낙차를 전부 계산을 하는 이런 감각을 키워나가야 나중에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날아가는 적을 바로바로 직격으로 맞춰서 부수는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매일 한 뭐 30분 정도씩은 그래도 연습을 계속 하시면
다른 에임 연습 히트 스캔 에임 연습 히트 스캔 영웅들 에임 연습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막 몇 시간씩 하는데 정크렛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정크렛은 실전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에임 연습만에서는 또 안 되거든요. 에임 연습도 중요하긴 한데 실전 감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전 가서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. 그 말고 에임 연습만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더럽게 못하네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아 아들내미와 같이 40대 아빠입니다. 원래 정크렛 좋아했는데 욕 많이 먹어서 안 하다가 눈쟁이님 덕분에요. 아 예 저 때문에 하신다니 예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을 봐주시는구만 해도 정크렛 하면 욕먹는 상황이 많이 있죠. 아무래도 팀이 좀 많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욕먹는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해서 이제 좀 잘하면 이제 욕을 덜 먹지 않을까. 저도 잘해도 욕 먹는데 잘해도 욕 먹는데 못하면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. 저 그래요. 특히 비즈리 형들은 잘하면 그게 맞는 거고 못하면 그냥 욕 먹어야 되고 잘하는 게 당연한 거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냥 보통만 해도 안 돼요. 잘해야 돼. 비주얼 영향을 하려면 잘하셔야 돼. 욕을 안 드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좀 그 인식 자체가 좀 지금 주류 픽들에 비해서는 인식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비주얼 영웅들은 이 정크랩 같은 경우도 비주얼 영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 다시 여기 오케이. 약간 에임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이 정도 따라가면 아 맞겠다 할 때 딱 쏘면 맞아요. 보세요 여기 아 땅에 떨어져서 맞네요. 그러니까 날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지고 또 맞았죠? 공중에서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조금 더 빨리 쏘면 공중에서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뽕 따라가다가 뽕 따라가다가 뽕 여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에어샷 직격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이고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정크랩 평타 연습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정크랩 연습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가셔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쟁전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.